안녕하세요. 펼쳐입니다. 오늘은 생각적이에요. 오늘 이거 잘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볼까요? 요셉은 보디발을 열심히 삼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요셉이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또 요셉은 보디발이 열심히 생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요셉은 거절하자 보디발은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이 더 믿고 요셉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간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났어요. 어느 날두 신하가 꿈을 꾸자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얼마 후 요셉의 말대로 잔을 시중 드는 신하는 풀려났고 빵 굽는 신하는 처형을 당했어요. 감옥에 간 요셉은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났어요. 어느 날두 신하가 꿈을 꾸자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얼마 후 요셉의 말대로 잔을 치는 신하 보려나 곧방 굽는 신하였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2년 후, 바로 왕이 두 개의 악몽을 꾸었어요. 잔을 시중 드는 신하는 이전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일을 기억해냈어요. 그 일을 전해들은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자신에게 불러들여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읽어드릴게요. 2년 후 바로 왕이 두 개의 악몽을 꾸었어요. 잔을 시중 드는 신하는 이전에 요셉을 자신의 해롭게 했던 일을 기억해냈어요. 그 일을 전해 들은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자신을 불렀어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왕이 꾼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은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알았어요.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 왕이 꾼 꿈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응하여 곡식을 전하십시오. 어서.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요셉에게 곡물 저장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집트에서 바로왕 이외에 요셉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감동받고 요셉에게 곡물 전달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왜 요셉보다 더 힘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형제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나요? 저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드릴게요.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제는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요셉 앞으로 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제는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요셉 그들의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또한 유익하게 사용하셨죠. 우리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세요. 모두 풍족히 먹게 될 거예요.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제들은 저를 해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안 유익하게 사용하셨지요. 우리 가족은 모두 이집트를 데려오세요. 모두 풍족히 먹게 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또한 좋은 일로 바꾸셨지요. 맞아요. 읽어볼게요. 아니, 인플드 해볼게요. 요셉이 그 다음에 옆에는 어떤 사람을 할게요?
있고, 지고, 이걸 찍어볼게요. 예. 볼게요. 끊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꿈이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